안녕하세요. 세알람입니다. 세알람입니다. 오늘 우리 촬영 감독님 차량에 아이스 코팅을 옛날에 입혀놔 줬는데 관리를 또 안 하고 자동세차를 자꾸 들어가가지고 앞뒤 유리에 유막이 정말 잔뜩 꼈어요. 방금 앞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막 기름이 물을 밀어냅니다. 오늘은 국내에서 그나마 좀 디테일링계에서 샵에서 또 유명한 국내 브랜드죠. 뭐 디테일링 닥터스의 유리 유막 제거제와 잠깐만 마스크 안 껴도 되잖아.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. 세트품으로 나와가지고 제품이 한번 그거를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우선은 디테일링 닥터스 간단하게 브랜드 설명하자면 유리막 코팅제를 굉장히 잘 만들어낸 회사고 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 전용 제품이 굉장히 많은 국내 브랜드 중 하나예요. 근데 유리바이스 코팅제 지금 이번에 나온 제품은 프로용, 오너용 따로 나누지 않고 일반 디테일링 샵에서도 프로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약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 방법이라고 하니까 오늘 한번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우선은 지금 여기에 막 나무 수육도 묻어있고 뭐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물질을 베낀 다음에 유막 제거하면 보다 유리에 데미지 없이 그리고 깔끔하게 유막 제거가 가능할 테니까 본스차 먼저 좀 하고 올게요. 그래, 프리버시부터 할게요. 나 혼자 하라고? 그러면은? 어디가? 야! 어딜 가냐니? 야! 구성품은 웃긴 게 근데 저게 딱 세트품으로만 판매를 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. 개인적으로 구성품은 이렇게 유막 제거제. 오케이. 이거 차도 뽀드득거리네. 얼마나 세차를 했으면 진짜. 진짜 하지 마세요. 감독님 차 아꼈어요? 이럴 때는 또 아끼는 척하고 우리 감독님도 참 평소에는 안 그러면서. 그러니까 유막 제거제, 유리바스 코팅제, 그리고 이 유리바스 코팅할 때 같이 사용하라고 이 어플하고. 그거는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물 안 묻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자, 구성품을 보여드리는 거야. 천? 뭐야? 니트릴 장갑. 센스. 자, 구성품에 이렇게 있고 유박 제거할 때 필요한 이 점원 패드만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점원 패드를 준비해볼까요? 그래도 이런 것까지 주는구나. 유박 제거제, 이거. 잠깐 빼놓고. 유박 제거제를 신나게 흔들어 주시고 아마 이 안도 캡이 그렇지. 이거 뭐야? 엄청 손쉽게 풀리네요. 양이 굉장히 적은데 소량 가지고서 제거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. 저희가 원래 유막 제거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을 도포한 다음에 하는데 왜냐면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약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오늘은 조금만 사용을 해볼게요. 여기요. 그래요. 그래도 나쁜 냄새 나진 않네. 참고로 이 제품에 산화지름이 좀 들어가 있다고 해요. 근데 유리 이 고몰딩하고 뭐 플라스틱 부분에 묻어도 조금만 잘 헹궈주시면 금방 사라진다고 합니다. 일단은 와이퍼를 잠깐 올리자. 와이퍼 좀 올려주세요. 네, 그래요. 제품에다가 그 향을 좋게 하려고 레몬향을 넣어놨다고 하는데. 그래서 좀 레몬향이 나구나.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카메라로 한번 잡아주시면은 고몰딩이 살짝 묻어있고 햇빛을 지금 딱 직사광선 받고 있거든요. 아마 이 부분이 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. 이렇게 됐을 때의 경우가 저게 오래 방치했을 때 그치 느낌이. 유리 쪽은 이게 바르고 나서 처음에는 약간의 점성을 가지고 있다가 싹 굳네요. 해 안 맞는 면도 마찬가지고요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쓰시는 거예요? 여기가 이렇게 약품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. 잘 안 됐을까봐 계속 꺼리게 돼. 이렇게 굳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굳어버리면서 이게 느낌상으로는 잘 안 됐을까봐 뭔가 불안하단 말이야. 물 뿌려보면 알지.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이렇게 일단 그렇게 힘들어가는 작업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. 한번 물을 한번 쏴볼게요.
아직은 확실히 좀. 아, 다시 해야겠네요. 아. 좀 뭔가 쉽게 쉽게 된다 생각했는데, 약품의 양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, 갑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다시 한번 해보자. 될 수 있나, 뭐. 네, 좀. 팔 많이 닿았던, 사람 좀 많이 갔던 부분은 좀 잘 없애기는 했는데, 그쪽은. 없어진 곳은 또 없어졌는데,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이니까. 한 80% 남아있네요. 죄송합니다. 다시 해볼게요. 일단 와이퍼는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와이퍼 위로만 작업 좀 해볼게요. 이번에는 좀 많이 뿌려볼게요. 양이 얼마나 돼, 이게? 100ml? 100ml. 100ml. 100ml 좀 작긴 작네. 이 정도면 되겠지?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할 것 같아. 우선 상세 페이지 선생님은 가볍게 이렇게 그 문질러주라고 하긴 하는데, 가볍게까지는 아니고? 방금 가볍게 문질렀는데 안 됐으니까. 좀 더 그 굳게끔 내버려두는 것도 살짝 관건일 것 같기는 한데, 느낌이. 아, 보충제를 왜 안 갖고 와가지고. 유박제 봤는데 보충제를 안 갖고 오냐. 아, 시원한 캔맥주나 먹을 걸. 보충제를, 이 새끼야. 그것도 근손실이야, 느낌이. 야, 한 잔 하고 싶긴 하다. 캔맥주 딱. 아, 좀 힘든데, 아래쪽? 아씨. 잠깐만. 그쵸. 원래 힘든데, 얘 또 차마다 좀 다르더라고요, 여기 하다 보면은. 뭐, 유박 상태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, 뭐, 유박 제거는 뭐,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긴 하죠. 오케이. 아, 뿌려봐도 될 것 같아.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. 이 정도면 진짜 할 만큼 했어. 고압수 뿌려줘, 고압수. 지금 고압수를 뿌렸는데, 아, 글쎄요. 벗겨진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. 아, 너무 심한데? 아, 또 해야 돼, 유박제거를? 양 얼마나 남았어? 아직 한 3분의 1도 안 썼어. 만약에 근데 앞유리에 저 정도 쓰고 좀 심한 유막 차량 갖고 왔다고 해서 앞, 옆, 뒤 전부 다 하면은 거의 딱 한 번 정도 쓰겠다, 진짜. 잘해야. 잘 없애야. 진짜. 저희처럼 지금 두 번, 세 번 감 몰라가지고 두 번, 세 번 하다가는 한 통으로 안 될 수도 있긴 하겠다, 감 모르면. 얼마라고? 이게 세트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26,900원이에요. 싸긴 싸네요. 어떻게 보면 다른 유리발스 코팅제 하나 살 가격이기는 하네요. 그치. 다른 뭐 유막 제거제나 아니면 발수 코팅제 하나 살 정도의 금액이지. 진짜 많이 뿌려가지고 한 방이 없습니다. 진짜 많이 뿌려가지고. 진짜 덕지덕지. 많이 뿌릴게요. 한 지금 3분의 1, 1밖에 안 썼다고? 그 정도. 절반에, 아니. 그래, 한 나머지 한 4분의, 아니, 아무튼 좀 많이 넣어볼게요. 아유. 가운데 이번에는 진짜. 근데 두 번째 잘했거든요, 진짜. 그 좀, 왜요? 탈진함? 맞죠? 아니에요. 맞는데? 오늘은 아니에요. 오늘은 아니에요? 네. 아, 그래요? 뭐, 오늘은 아니면 뭐. 탈진함 선생님 저도 알아요. 그 유명하시더라고. 다 지워버리는 선생님. 아. 근데 인성이 안 좋다고 또. 소문이. 아니던데요? 되게 인성 좋으신 분이라고. 전 몰라요. 그냥 소문이 그래요. 뭐, 소문.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. 아유, 쓰레기래. 쓰레기래요? 아, 사람이 글러 먹었다는데 막. 나 말고 소문이. 나. 그래요? 네, 소문이 그래, 소문이. 이상한 헛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네요. 선생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. 아. 들리는 소문이 그래요? 네, 나 말고 소문이. 아. 이상하네, 선생님. 그분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. 아유, 인성이 아주 글러 먹었대. 그래요? 네. 지금 제품 양은 진짜 딱 절반 정도 들어갔거든요? 올려놓고. 아, 이번에도 안 되면은
이게 쓰레기통 행위야. 난 결국에서 더 뿌려서 나 많이 뿌리긴 했어. 한 방에 끝내야 된다고 이번에는. 세 번째라고 세 번째. 이거 저번 페이터 둘 다 새거 새거 꺼낸 건데? 새거야. 그렇지. 근데 왜 약을 내가 더 적게 뿌려서 그런가? 그럴 수도 있어. 난 계속 지금 많이 뿌렸는데? 그래? 이번엔 진짜 뭔가 된 것 같다. 여기 선생님 여기. 아 그래요? 여기 Y존 50회 실시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그거 안 붙여야 돼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아 잠깐 누구야? 진짜 된 거 진짜 된 거 이쪽 면이 진짜 안 붙으면은 이거는 저기 어디야? 공정위에 고발할 거예요. 아, 농담이에요. 너무 그 공격적이다. 하는 소리가. 내가 더 한번 풀어볼게요. 드디어 유리박스 코팅을 입혀볼게요. 아... 자, 양이 얼마나 되죠? 요것도 아 요거는 50mm. 50mm. 동봉돼 있는 스웨이드에다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와이퍼도 일단은 들겠습니다. 일단 충분히 묻혀주신 다음에 아 궁금하다. 제조사에서도 얘기하는데 약간 십자선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작업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. 아 그래도 이거는 좀 작업이 그래도 좀 쉬워 보이네. 아직까지 일단 말리네. 발림성도 나쁘지 않고 이거를 유리에다가 전부 다 작업을 했을 때 5분만 기다리신 다음에 버핑 타월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.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저 약품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왕 한번 하실 때 그냥 흥건하게 적시셔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없는 곳 빈 곳 꼼꼼하게 다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냥 한 방에 다 털어내셔도 됩니다. 한번 제대로 해놓는 게 또 좋잖아. 그 뒤로 관리한 것들은 어차피 브러시나 뭐 깔끔하게 셀프 세트만 자르셔도 충분히 유지가 잘 되니까 한번 할 때 꼼꼼하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이 편합니다. 제가 되나요? 네, 되긴 되는데 조금 버무렸네. 거의 다 닦았으면 좋아. 제품이 특성이 약간 있긴 하네요. 이게 계속 작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유리의 슬립감이 굉장히 좋아지네요. 슬립감은 좋아져. 매끈매끈해져. 아. 그래서 뭐 와이퍼에 뭐 소음이나 진동이나 뭐 이런 걸 좀 잡아준다고 해요. 우선은 물을 뿌려보러 가보겠습니다. 퍼포먼스를 또 봐야지요. 와 유리박스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처음이네요. 진짜. 와이퍼 내려주세요. 예. 우선은 확실히 물을 많이 남기지는 않는데 물꼬리가 좀 기네요. 길다. 왜냐면 지금 당장 유막 제거를 해놨고 그 다음 지금 바로 아무것도 없는 채로 유리박스를 올려놨기 때문에 많이 안 남아 보이는 건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오염이 된다면 이 물꼬리들이 결국 물 방울들을 좀 남기거든요. 아 카메라로 비딩각도 좀 잡아드릴게요.
This is the last time hard to pretend to complete a game, but nobody gonna win. It's me versus you and it's you versus me. So tell me, baby, what's it gonna be? Sorry for the times that I ever hurt you. Sometimes it felt like I just ain't deserved you. Tired of running around, we break up, you lead. You come around and you call block ID. This is the last time I said this before. We can't go on, can't do this anymore. 하나씩 캠핑을 좀 해볼게요. 일단 유박지역을 먼저 얘기해봅시다. 아, 유박지역 어제. 아, 일단은 되게 작업하기 쉽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, 상세 페이지는. 어, 근데 막상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제가 사귀었던 유리 유박제거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래에 썼던 것 중에. 근래에 썼던 것 중에.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이 가격, 이 두 개 세트 상품이 합쳐져서 가격은 괜찮다고 보거든요. 근데 약간 노동의 대가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냥 그 글로스브루의, 그것도 국내산입니다. 글로스브루의 글래스텍스 제품을 그냥 사용을 하겠어요. 그게 뭐 우리가 지금 한 수십 개 정도는 유박제를 해봐도 그것만큼 좀 쉬운 제품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, 요즘에는. 잘 만들었고요. 300ml에다가 양도 넉넉해서 막 여러 차 돌려 쓸 수 있는 정도의 양도 양이고. 그렇지. 작업 방식 똑같고요. 굳이 이걸 선택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, 개인적으로. 아. 그리고 유리바이스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, 작업성이 좀 초보자분들이 나가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, 기억해요. 이게 그 격화 시간이 5분 있다가 닦을 때, 살짝 뻑뻑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뻑뻑한 게 너무 심하기도 하고 단서도 이게 물을 묻혀도 잘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했다고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 느낌이요. 잔사도 안 없어지고 뻑뻑하고 닦아내면은 부드럽고 좋습니다. 근데 약간 옛날에 글라코를 처음 써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글라코가 작업 실패하면은 진짜 개떡하거든요, 그거? 아, 그치. 그 느낌 났어요, 딱. 그리고 근래에 알파글라스, 뭐, 나지올, 혹은 마프라, 뭐, 요즘 유리바이스 코팅제 저희가 설명드린 거는 뿌리고 그냥 닦아버려도 뭐, 6개월, 1년간의 지속을 가지고 있거나, 슈팅력이나 발색을 때 훨씬 깔끔하게 잘 나오는 제품들이 좀 있는데, 물론 가격은 얘네보다 높지만요. 그래도 좀 그거 선택할 것 같아요.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, 뭔가 명확한 메리트가 좀 없는 느낌이랄까요?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성능으로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성비로 접근했다가 아이고야 할 수 있는 큰코 당할 수 있는 디테일링 다크스라는 제품 자체가 저는 습지 코팅제도 그렇고 원스테미 아무튼 디테일링 다크스 나노 코팅제들이 굉장히 좋아요.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그것만 몇 통 미운 친구도 있고요. 나머지 제품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걸 이게 너무 좀 그래 보이나? 아니 근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 불편했었으니까 이거는 진짜 그 개선이 리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보다 국내 제품들이 조금 더 유리 쪽에서는 좀 더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 주제에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국내산이 해외 나가거나 국내산만 쓰면 좋잖아요. 그냥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뭐 더 발전이 돼서 많은 소비자들 좀 사랑받는 대한민국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아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 않게 영상 여기까지죠.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! 안녕.